여야의 공천 파동이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언론 등을 고발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거친 말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광희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공통점을 묻는 짧은 질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결론이 났고 김 의원은 2014년 제기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공천에서 공직 윤리 점수가 0점 처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채용비리와 관련돼 갖고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러자 권 의원은 이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의 공통점을 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경기 동부연합을 배경으로 둔 공통점이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여야의 고소, 고발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권향엽 전 비서관 관련 사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위원장과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행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라며 사천 논란을 말한 국힘당 그리고 언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여당도 이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원전 장관이 바꿨다고 발언한 이 대표를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